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타입 W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께 얼굴을 보이면서 인사를 드리네요. 작년 연말 정도에 이제 1000명 구독자 이벤트 했었고, 그리고 이제 새해 인사드리고 지금 7개월 만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1000명 넘으면 여러분께 좀 자주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네요. 저 일단 아무튼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핫토이 엔드게임 피규어가 도착했어요. 바로 Thanos. 여러분과 함께 열어보려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같이 언박싱 해볼까요? 네, 박스 굉장히 큽니다. 인피니티 워 때도 박스가 굉장히 커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었는데, 네, 여기도 굉장히 크네요. 거의 비슷한 정도보다 아니면 조금 더 크거나 그럴 것 같아요. 박스를 열어보고, 아, 제가 이런 영상 찍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박스에 잘 담겨서 왔고요. 너는 안녕. 핫토이 엔드게임 피규어 Thanos 보이시죠? 위에는 이렇게 손잡이 달려있고, 이게 여기도 열 수 있고 여기도 열 수 있는데 이쪽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촤! 촤! 시원하게 열어주는 거죠. 따노스! 이야! 네, 이렇게 따노스가 도착했습니다. 포장이 겹겹이라서 조금 귀찮긴 해요, 사실. 제가 또 오늘 분위기 좋게 하려고 뒤에 엔드게임을 틀어놨어요. 이런 디테일. 네, 뭐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리뷰하시겠지만 일단 한번 같이 둘러보는 걸로. 이렇게 박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따노스 옆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뒷면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따노스 표시가 이렇게 딱 건틀렛 표시가 되어 있고, 정면으로 보시게 되면 샤샤샤 뾰로롱 이렇게 따노스는 안에 딱 들어있는 거죠. 지금 제가 못 보고 여러분 먼저 보여주는 거 아니죠? 솔직히 인피니티 워보다 이번 박스 아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드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보면 뒤에도 간단하게 어벤져스 표시와 함께 캐스트 앤 크루, 예, 스태프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이렇게 Thanos 되어 있고요. 밑에는 Aveng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빨리 열어서 봐야 되는데, 열어서 본 다음에는 바로 이제 제가 까만 배경에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오픈할 때는 밑에 쪽에 안 보이는 데를 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뭔가 약간 좀 더 깨끗한 느낌? 깔끔한 느낌? 보이는 데가 구겨져 있으면 좀 기분이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열어보면 이 냄새. 그래도 하비킴님은 늘 이제 냄맛은 하는데 전 냄맛은 안 할게요. 냄새가 너무 진해가지고 제가 굳이 냄새 안 맡아도 될 것 같아요. 이야, 멋있다. 바로 이 맛이지. 자, 일단 여러분 눈에 확 띄는 거는 칼 듀얼소드 보이시죠? 와, 이거 뭐 죽이네. 아이고, 이런 말 좋네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요, 타노스 헤드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 인상 찡그린 거, 그리고 인상 편 거, 이렇게 두 개 되어 있습니다. 이야, 너무 좋아. 아유, 진짜 정말 크고 멋집니다. 도쿄에 있는 토이사피엔스에서 먼저 전시되어 있는 걸 봤었는데 마음을 홀딱 뺏겨버렸어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멋있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이쪽이 인피니티 건틀렛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피니티 건틀렛이라 좀 짜증이 났지만 노말 팔로 바뀌고 인피니티 건틀렛은 따로 들어있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흡족함을 주고 있습니다. 이 웨더링도 좋고. 빨리 이제 스튜디오로 가서 전신샷과 디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체 샷은 잠시 후에 보고요. 톤이 굉장히 풍성하죠. 껴져 있는 것까지 하나, 둘, 셋, 네 쌍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인피니티 건틀렛이 따로 들어있습니다. 전지 가동손과 주먹진손이 따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건전지도 들어있습니다. 듀얼소드 이쪽에 있고요. 네, 이쪽에는 스탠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배경지 이런 건 없네요. 배경지가 사실 뭐 있으면 어디 쓰긴 한데 전혀 안 쓰거든요. 배경지 없어도 되는데 이런 패키지로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전체 샷 한번 볼까요? 여러분, 타노스입니다. 와,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런 느낌. 진짜 기가 막히네. 너무 잘 나왔어요. 홍콩 쪽에는 벌써 풀렸는데 국내에 이제 늦게 오고 또 물량이 많이 풀리면서 좀 마음 아픈 일들이 조금 있었죠. 네, 이게 가격이 이제 현지에서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샵도 그렇고 콜렉터들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 좀 곤란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일단 뭐 웨더링도 그렇고 프로포션도 너무 좋고 가동성이 이전 거에 비해서 조금 더 괜찮아진 것 같아요. 갑주가 기가 막힙니다. 아, 나 진짜. 아, 역시 피규어는 손에 딱 잡고 만져봐야지 이 진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타노스 이제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헤드부터 살펴봐야겠죠. 헤드 보십시오. 헤드. 네, 인피니티 워의 헤드와 뭐 거의 비슷해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 기가 막히게 잘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흉터들. 네, 스카죠. 스카. 눈동자 반짝반짝 살아있는 것 같아요. 턱주알이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고개가 움직이는데 볼 조인트라서 이렇게 360도 다 돌아갑니다. 다 돌아가는데 이 아래쪽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뭔가 역동적인 느낌을 주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되어있나 이렇게 저렇게 만져봤는데 이 갑옷 상체 부위는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가 전혀 없어요. 허리 쪽만 움직일 수 있는데 그거는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얼굴 일단 굉장히 잘 나왔고요. 여기서 대부분 먹고 가죠. 일단 갑주의 느낌 상당히 멋집니다. 그리고 웨더링들, 디테일한 웨더링들 잘 되어 있고요. 어설프게 되어 있진 않아요. 뭐 이 정도면 괜찮다 싶을 정도로. 물론 스태츄라던가 이런 걸로 가게 되면 또 어마무시하지만 그 양산품 액션 피규어 중에서는 뭐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가죽 재질 느낌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메탈 재질 느낌 같은 거 굉장히 잘 표현해 줬고요. 이 안에 몰드 이런 거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슴 쪽에 보시면 파인 것들, 자국들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복부 쪽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어깨 쪽도 딱 느낌이 막 엄청 튀어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딱 적당하게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흙탕물 튀기거나 뭔가 쓸렸던 자국들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미 그 이상훈 TV라든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석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데랑 이쪽에 자석을 심어서 촥! 아, 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팔 모양도 잘 되어 있고요. 근육 조형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움직이는 게 이렇게 잘 움직입니다. 그 대신 여기가 끝이죠. 왜? 어깨 갑주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옆으로도 잘 되는데 아, 이거 이상은 힘들어요. 왜냐? 요 갑주 때문에. 갑주를 빼면 어떻게 되냐? 어우, 이 정도. 도대체 무슨 차이야?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예, 어차피 저쪽에 관절이 이 위에까지 안 파여 있기 때문에 가동의 한계는 뭐 확실합니다. 아, 이거 붙는 느낌 되게 좋네. 촥. 아우, 싸울 땐 곤란하겠죠? 네. 이 2두 쪽, 3두 쪽 보호하는 요것도 멋집니다. 이쪽 팔 보시게 되면요. 연결되는 부위가 티가 하나도 안 나죠. 요거 이제 좀 접히긴 해요. 이게 가동이, 아, 되는데, 뭐 생각보다 보기에 이상하진 않아요. 안쪽으로 보게 되면 조금 징그럽고 그렇긴 한데 이쪽에서 겉에서 보게 되면은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위에서 봐도 그렇고요. 뭐 이걸 접는다고 해서 이두가 더 나오진 않네요. 팔 쪽에 장갑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검은색이 이쪽 재질과 이쪽 재질이 달라요. 좀 금박 돼 있는. 자, 여기 손도 마찬가지고요. 손이 빠진 김에 손도 봅시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손 여기도 역시 빼놓지 않고 이렇게 웨더링 아주 세심하게 잘 해줬고요. 주먹 쥔 손 뭉친 데 없이 흐리멍텅하게 조형된 거 없이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쪽은 그대로 안 빠지는데 이쪽은 팔이 빠집니다. 주먹이 빠지는 건 당연한 건데 이쪽 팔이 빠져요. 왜냐? 이렇게 빠집니다. 왜냐면 여기 인피니티 건틀렛을 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팔은 빼봤는데 제가 오른쪽 팔을 뺐더니 갑옷만 빠져요. 나노 건틀렛 줄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아주 강력한 핫토이의 의지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밑에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 이쪽엔 연질로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괜찮고요. 요런 부분은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안쪽에 파여 있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네, 여기 안쪽이 파여 있어가지고 잘못 찝히거나 하면은 찢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요런 가죽 느낌은 확실하게 잘 살려줬습니다. 자, 그리고 요 참 재밌는 거. 여러분, 타노스 취미가 뭔지 아세요? 제가 볼 때는 스키 아니면은 스케이트. 둘 중에 하나다. 재질도 되게 스키 선수 옷의 재질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판기가 있는 바지를 입고 있는 덕분에 재밌는 게 뭐냐면 뒤쪽에 보면 바지를 벗길 수가 있어요. 짜잔,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지퍼가 있습니다. 지퍼. 뭐 지금 굳이 제가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내릴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또 타노스 체면이 있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리 가동성을 보시게 되면요, 아, 거의 90도 올라가요. 아, 인피니티 워 타노스는 절대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옆으로도 잘 올라갑니다. 이 정도. 오, 이 정도만 해도 어지간한 포징은 잘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뒤쪽으로 어떻게? 뒤쪽으로는 아, 거의 안 되네요. 자, 허리가 그 대신 잘 돌아갑니다. 허리가 이렇게. 아, 이 느낌. 아, 이 소리. 아, 좋아요. 제가 혹시나 해서 다리 장갑 쪽을 다 벗길 수 있을까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다 붙어 있어요.
이 장단 쪽이 밑에 쪽은 벗겨지는데 다리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도 장갑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색과 검은색의 조합, 목선이 들어간 듯 웨더링처럼 잘 되어 있고요. 요것 부분도 약간 조심해야 됩니다. 연질이긴 한데 이게 벗겨보니까 밑에까지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밑에 일단 몰드 같은 것도 되게 잘 살려줬고요. 발도 굉장히 큽니다. 앞에 부분도 이렇게 움직이네요. 6인치처럼 이게 빡빡해가지고 뭔가 지지가 되고 그건 아닌데 발목은 되게 빡빡해요. 발목은 볼 조인트라서 잘 움직이고 접지력도 나쁘지 않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발목도 이렇게 빠집니다. 발바닥 굉장히 디테일하고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얘를 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빼면 다리가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나 오 얘 내복발 하면 만들 수 있겠는데 했는데 여기까지만 빠지고 얘는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붙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뺄 수가 없습니다. 바지만 돌아가네요. 끼울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연질로 되게 얇기 때문에 끼울 때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살살살살 넣어주면서 장갑을 다시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무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눌러주고 다리를 딱 펴주면 옆에 이렇게 되고요. 뒷모습 한번 볼까요? 뒷모습. 뒷모습도 아주 뭐 멋지죠.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고요. 발 뒤꿈치에 이런 몰드들 잘 살려줬습니다. 뭐 관절 같은 거 보이는 거 없고요. 여기도 연질. 또 아, 등 쪽 아주 멋있네요. 좋습니다. 예, 여기 민머리 뒤통수까지 잘 되어 있고요. 뜨는 부분이 보이긴 하지만 뭐 뒷모습으로 전시할 사람은 없으니까 이렇게 디테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나머지 파츠 끼면서 포징 한번 잡아볼게요. 네, 헬멧부터 살펴볼까요? 헬멧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우, 헬멧도 뭐 기가 막혀요. 아주 디테일하고 웨더링, 아 웨더링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웨더링이 조정도 잘 되어 있고요. 몰드도 너무 잘 되어 있고 도색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광빨이 은은하게 이런 메탈릭 느낌 아주 좋습니다. 안쪽에 얇은 스티로폼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네, 헤드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얘 빨리 씌워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씌워볼게요. 뚜껑 들어갑니다. 샤 딱이야. 와, 맞춘 듯이 딱 맞네요. 와, 쩐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뭐 이건 이제 전투 때 이렇게 사용하겠죠. 전투 때. 전투가 끝나면 어떻게 할까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텐데 모자를 이제 예, 요렇게 쓰지 않을까 싶은데 전투 끝나면 요건 약간 이제 개구쟁이 느낌. 그리고 이제 헬멧 거꾸로 쓴 느낌. 예, 모자를 그냥 한쪽으로만 쓰지 않기 때문에 네. 요렇게도 씁니다. 다 아시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사람 듀얼 소드도 한번 들게 해 줘야겠죠. 듀얼 소드. 여러분 듀얼 소드예요. 와, 이거 타노스보다 조금 작은데? 오, 지 키만한 걸 이걸 어떻게 휘둘지? 뭐 하긴 그러니까 뭐 다 쓸고 다녔겠죠. 약간 삼국지에 왠지 관우랑 잘 어울릴 것 같은 네, 그런 듀얼 소드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역시 이제 디테일한 느낌은 당연히 좋고요. 도색도 좋고 몰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텍스처들 좋습니다. 깔끔하게 무광 처리와 이렇게 약간 지저분하게 메탈릭한 거 좋습니다. 손잡이 쪽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다 좋은데 너무 가벼워. 엄청 가벼워요. 다이캐스트면 오히려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들지를 못해요. 포징도 안 되고 손에 끼워서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노스 드디어 듀얼 소드를 들었습니다. 크, 기가 막히네요. 아, 이게 너무 크고 아름답습니다. 네, 이게 들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만족감을 주네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손잡이가 조금 짧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조금만 더 길었어도 손에 쥐일 때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는 조금 짧은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말고는 어우 뭐 전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저는 이대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고요. 자, 이제 포징 한번 지어볼까요? 타노스 이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아, 여러분 좀 감탄스럽네요. 엄청납니다. 아, 이런 포징이 나오다니. 10인치 타노스가 이런 포징이 나오다니. 10인치는 안 넘는 건데 1대 6 스케일의 타노스가 이런 포징이 나온다는 게 정말 엄청난데요. 여러분 이게 실물로 보면요 박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포징 짓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6인치를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포징 짓고 설정하고 이런 걸 늘 즐겨서 했거든요. 와, 근데 요 엔드게임 타노스는 포징 지을
지을 맛이 좀 나네요. 이렇게 해놓고 포징 지으면서 오? 오? 이게 되네? 이게 되네? 야, 이러면서 제가 포징을 지금 했습니다. 와, 아주 기가 막히네요. 아주 좋습니다. 아, 뭐 진작 좀 이렇게 좀 만들어주지 말이야. 조금 아쉬운 건 저 배 쪽에 있는 데가 조금만 더 접힐 수 있게끔 뭔가 조치를 취해줬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아 사실 뭐 이 정도만 돼도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인피니티 워 타노스랑은 뭐 비교가 안 될 만큼 가동이 나오네요. 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네, 요거 헤드 한번 바꿔끼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는 똑같아요. 인피니티 워 헤드랑 똑같고요. 인상 쓴 표정 아주 너무 좋죠. 여기 잇몸까지 생각보다 이빨이 깨끗해요. 네, 헤드 바꿔끼고 다른 포징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노스 얼굴을 바꿔껴주고 요런 포징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른손으로 내려 찍으면서 이제 공격하는 모습인데요. 팔목이 많이 접히지 않다 보니까 요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이 정도 이상 꺾어가지고 날이 앞쪽으로 가는 그런 포징은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 정도만 나와도 아주 역동적입니다. 거의 50cm에 육박하는 이 타노스가 저러고 있으니까, 와, 이 박력이 진짜 이거 화면으로 다 담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무튼 뭐 전시할 때부터 전 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아주 지금 행복하게 포징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역동적인 포징을 잡았었는데, 이게 중심이 잡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스탠드 사용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사실 얘가. 그래가지고 그게 좀 생각했던 포징까지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스탠드를 좀 사용해가지고 포징을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심 잡기가 무거워가지고 쉽지가 않네요. 또 다른 포징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탠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탠드를 보여드릴게요. 아주 기본적인 이런 스탠드인데요. 여기 철로 되어 있어가지고 가랭이 사이를 잡아주는 거고요. 역시 타노스의 덩치에 걸맞게 굉장히 큰 베이스가 있습니다. 어벤져스 마크 뚜렷하게 되어 있고요. 앞쪽에 타노스라고 쓰여 있고요. 이걸 이렇게 꽂아가지고 고정시켜주면은 짝짝 소리 나면서 단단하게 고정되는 그런 스탠드입니다. 자, 여기 올려서 뭐 조금만 더 포징을 한번 잡아볼게요. 네, 타노스 이렇게 달려가는 포징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은 전 세계 최초로 타노스가 달리는 포징을 보고 계십니다. 핫토이 타노스가 달릴 수 있다는 거, 아 이거 굉장히 기가 막히네요. 일단 중심 잡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잘 좀 잡힌 것 같아요. 타노스가 막 뛰어가는 거, 여러분 타노스 뛰는 거 정말 보기 힘듭니다. 그저 영화에서도 거의 나오지 않는데, 아 제가 이걸 또 구현해냈네요. 예, 스스로 대견하게 느끼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뭐 크던 작던 움직일 수만 있으면 너무 좋아요. 저는 타노스가 이렇게 인상 쓰면서 힘들어하면서 뛰는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볼 수 있다? 뉴타임 WTV에서 볼 수 있다. 예, 그렇죠. 열심히 포징 지어봤는데 아 재밌어요. 역시 포징 짓는 게 재밌는 것 같아. 왠지 그냥 또 풀기가 아깝긴 하지만 일단은 또 다음 포징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노스 하면 누가 생각난다? 원래 코믹스에선 데스라는 죽음의 여신인데, 타노스 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누나 좋아요가 생각나죠. 누나 좋아요! 그래서 스칼렛 위치를 좀 잠깐 빌려왔습니다. 네, 요 포징 아시죠? 스칼렛 위치한테 발려버린 그 장면인데, 띄우지는 못하겠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스탠드가 버티지 못하네요. 뭐 재미로 봐주시고요. 아무튼 재미있는 요런 설정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인피니티 워 타노스를 좀 비교하기 전에 지금 세팅해 놓은 거를 좀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네, 그 다음에 비교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이걸 풀 거거든요. 비교하려면 이거 이 세팅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 타노스가 하체가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 여러분 모르셨죠? 이거 엄청 빡셉니다, 이 포징 짓기. 예, 근데 아무튼 이렇게 타이탄 전투에서 어느 장면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12인치가 없는 애들은 6인치를 갖다 태워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뭐 생각보다 잘 어울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요 설정을 일단 이제 부셔버려야 돼요. 이제 인피니티 워 나왔던 애들만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제 밑에 층에는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이제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영상을 담아놓고 여러분께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리고 인피니티 워 타노스랑 엔드게임 타노스를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노스에 있는 이 건틀렛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역시 다시 봐도 멋집니다. 인피니티 워 타노스와 동일한 건틀렛이고요. 안쪽에 LED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저는 LED는 이번에 뭐 굳이 넣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잘 되어 있긴 한데요. 이것도 일단 끼워가지고 이번에는 인피니티 워 타노스랑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타노스를 한번 세워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실물 포스 장난 아닙니다. 와, 어마무지하네요. 근데 약간 의문점이 드는 게 우리 보기에 왼쪽은 사복이고 오른쪽은 갑옷인데 갑옷이 더 키가 커야 되지 않나요? 아, 이거 약간 좀 이상하단 말이죠. 지금 실물은 거의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승모근을 비교했을 때는 인피니티 워 쪽이 큽니다. 이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원래 인피니티 워보다 커야 되거든요. 신발도 달라지기 때문에 신발 깔창 깔았나? 사복이라? 크기는 이게 예, 조금 약간 의문점이 들기는 하지만 팔도 보시게 되면 저는 완전히 똑같을 줄 알았는데 이게 좀 달라요. 팔이 이 인피니티 워 쪽이 팔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건틀릿도 보니까 저 똑같을 줄 알았는데 훨씬 크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전해드릴 뻔했는데 아무튼 비교해보니까 건틀릿 자체도 인피니티 워 쪽이 훨씬 큽니다. 왜 엔드게임이 작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 좀 이해가 안 가네. 이게 또 비교를 해보니까 또 기분이 별로 안 좋네요. 네. 아무튼 그래요. 뭐 근데 뭐 따로 전시할 거라 같이 전시할 게 아니니까 일단 뭐 그래봅시다. 그러면 잠깐만 아이언맨 마크 85도 50보다 작게 나오는 거 아니야? 원가 절감을 위해서 뭐 0.5mm씩 줄였습니다 뭐 이딴 소리 하는 건가? 아 이게 좀 제가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핫토이도 그렇고 반다이도 사실은 되게 이제 점점 약간 왜소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피규어들이 SH 피규어 아츠 드래곤볼도 손오공이 초반에 나왔던 거랑 나중에 나오는 거랑 키를 비교하면 작아집니다. 아 이 피규어 회사들 이러지 말라고 진짜 양아치같이 가격이 올라가는데 왜 작아지냐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 또 같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아쉬움 말고는 아무튼 둘 다 멋져서 약간 오른쪽 갑주 버전이 더 보라돌이라는 거 둘 다 아주 멋지게 생겼어요. 네, 영화에서 그냥 깝둑티야 깝둑티. 네, 오늘은 핫토이 어벤져스 엔드게임 타노스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국내 출시가 좀 늦어져가지고 샵도 상처를 받고 우리도 상처를 받고 아주 뭐 여기저기 아주 그냥 뭐 난장판이 됐던 그런 피규어긴 하지만 역시 또 손에 쥐어보니까 기분이 달라요. 이거 손에 쥐고 그냥 가지고 놀면서 리뷰 찍는 동안에 그냥 다 녹아버렸습니다. 예, 뭐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속상한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쨌든 만족스러운 제품이 내 손에 안에 들어온다는 거는 정말 기분 좋은 일입니다. 가동성도 좋고요. 몰드라던가 디테일 조형도 너무 좋고 도색도 흠잡을 데가 별로 없었던 피규어였습니다. 물론 도색까지는 가끔 있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눈에 띄게 이상했던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어깨 장갑의 자석 부분 이런 것도 아이디어 좋았고요. 특히 헬멧이 아무런 스크래치 없이 너무나 부드럽게 꼈다 뺐다 할 수 있게 장착하게 해준 거는 너무나 좋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광빨 좋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인피니티 워 테너스보다는 좀 작아졌다는 거. 아 이게 좀 납득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러지 말자 좀.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아이언맨이라던가 소울이라던가 뭐 캡틴 아메리카도 작아질까봐 조금 두렵네요. 하지만 또 손에 쥐었을 때 만족감이 있다면 아 뭐 그걸로 퉁쳐야 되지 않겠어요. 예,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타노스 리뷰해봤는데요. 오늘도 여러분 어떻게 즐겁게 보셨나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공유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인트로에서 얼굴 보이면서 인사드렸는데 다음에도 또 그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언젠가는 좀 앞에 놓고 제가 계속 나오면서 리뷰하는 날도 좀 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 건강 조심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 다음 영상 다음 피규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류타입W였습니다. 감사합니다.